저번 주 월요일 날 이제 신학교에서 공부를 마치고 우리 친구 옥성미 자매와 같이 학교에서 한 8시 40분경에 종암동에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옥금가지사님하고 또 박영희 선생님한테 인사를 하고 또 우리 옥성미 자매를 안전하게 이렇게 넘겨드리고 이제 집으로 올라가서 다음날 이제 제가 새벽 특세 기간이어서 설교를 준비를 하려고 바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내와 통화를 했었고 한 10시 정도 되었을 때 제가 이제 노트북 시간을 보니까 10시 정도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설교 준비를 다 마치고 이제 바람을 좀 쐬려고 창문을 잠깐 열었습니다. 이제 눈 밖에는 정말 믿기지 않은 그런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불이 확 올라오고 있었고 검은 연기가 정말 너무 많이 올라와서 제가 깜짝 놀라서 창문을 닫지도 못한 채 바로 다른 방으로 건너가서 창문을 열었습니다. 근데 창문을 열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검은 연기가 눈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검은 연기가 저의 눈을 가리고 있었고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면서 아저씨 빨리 나오라고란 소리밖에 안 들렸습니다. 그래서 설교 준비하다 이게 웬 봉변이냐 그리고 이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도 이렇게 제가 깨닫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깜짝 놀라서 그 순간 어떻게 하지 하다가 이제 현관으로 빨리 무조건 내려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현관으로 뛰어 내려갔고 현관문을 열었을 때 이미 검은 연기들이 올라오고 있어서 제가 그 연기를 마셨습니다. 마셨는데 이 연기가 제가 군대에서 먹던 그런 가스랑은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연기를 먹고 이거 한 번 더 먹으면 정말 죽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뛰어 다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한 30초 정도 고민했나 예 아무튼 그 여기 있으면 죽겠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서 베란다로 뛰어나갔는데 베란다에도 여전히 그 빨간 불꽃이 계속 올라왔었고 예 제 주위는 온통 검은 연기로 가득 찼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정말 하나님 좀 살려주십시오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와 함께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라는 걸 잠깐 생각하다가 여기에 있으면 죽겠다 그래서 밖에 뛰어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침실 있는데 그 창문이 좀 큰데 그 창문에 무작정 매달렸습니다. 매달리고 밑에 이제 검은 연기가 올라왔기 때문에 전혀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아래로 무작정 뛰어내렸는데 너무 감사한 것은 제가 뛰어내린 그 자리가 계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다리가 안전하게 착지했다라는 게 너무 감사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굴러떨어져서 이제 한 바퀴 돌고 이제 뭐 살아야겠다는 의지밖에 없어서 이제 걸어 올라갔는데 걸어 올라와서 이제 길거리에서 이제 발발발 떨고 앉아 있을 때 한 30초 정도 지나니까 바로 창문 제가 뛰어내렸던 그 창문이 팡팡 터지면서 불길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정말 생사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생각을 주셨고 또 그곳에서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희 어머니 말에 빌리자면 하나님이 너를 안아주셨던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도 제가 가서 이렇게 한번 보면 그 높이가 제가 아무리 군대에서 뛰기를 많이 했어도 그런 데서 뛰어서 살 수 없는 높이였는데 참 그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감사할 건 너무 많고요. 예, 뭐 아내가 집에 없었던 건 너무 감사했고요. 또 설교가 불이 나고 10분 후 10시에 그렇게 설교가 마쳤던 건 너무 감사했고요. 다른 거 할 수 있었는데 또 창문을 열어서 공기 환기시키려고 했다가 불을 발견한 거 감사했고요. 또 그 시간에 제가 원래 신학교 주말 사역 마치고 신학교를 갔다 왔기 때문에 너무 피곤해서 잠을 자는 시간인데 잠을 자지 않았던 거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 감사 이후에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부활 고난 중간을 맞아서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 라는 걸 생각했을 때 저에게 진짜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지를 저는 얼마 전에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보다가 깨닫게 된 것은 내가 죽어야 부활이 있는데
내가 죽지 않아서 너에게 부활의 생명이 경험되지 않는다는 거. 주님은 내가 정말 죽기를 원하셨는데 여전히 세상적인 칭찬과 명예와 돈과 그런 것들을 포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내려놓으라고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신 걸 듣게 됐습니다. 죽어야지 부활이 있다. 병현아, 죽어야 돼. 넌 죽어야지 부활이 있어. 참 주님께서 십자에서 달려 죽으시고 십자에 달리셨을 때 내려오지 아니하시고 충분히 내려오실 수 있었지만 내려오지 아니하시고 그곳에서 끝까지 참으시고 그곳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었고 그 부활로 인해서 저도 그 부활에 이제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생명 얻은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질문을 하나 하셨어요. 넌 날 누구라 믿느냐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확신을 갖고 있어도 그 대상이 믿지 못하는 대상이라면 그것은 안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호수에 물이 얼어 있을 때 물이 얼었는데 내가 여기 오래 살았으니까 내가 저길 건너갈 수 있어라는 아무런 그런 확신이 있다 할지라도 그 호수가 꽝꽝 얼어 있지 않으면 그곳에 가다가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처럼 중요한 것은 정말 대상이 어떠한 존재인가, 대상이 정말 믿을만한 것인가라는 것이 더 중요한데 주님은 제게 주님이 정말 믿을만한 대상이라는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절실하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주님은 성경대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주님이면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했지만 여전히 저의 마음속에 또 제 삶속에 죄짱아치 같은 모습이 있어서 또 병든 자아가 있어서 주님의 영광을 가리고 또 제 마음대로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살았던 그 죄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덤으로 주셨으니까 그 생명 가지고 이제는 정말 복음만을 위하여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을 그들을 위하여서만 살고자 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사랑하는 아버지 또 회갑을 맞이하여서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요. 여기 다리가 다치지 않았으면 못 왔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또 여기에 네가 가라고 이렇게 또 다리를 아프게 하셨고 또 저희 형도 원래 못 나오는 건데 저 때문에 이렇게 나왔다고 하니까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예. 오늘 가족끼리 좀 좋은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무튼 저희 가정과 또 저희 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도 날마다 종항교회를 위해서 떠나 있지만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고요. 또 종항교회가 복음 위에 더욱더 굳건히 서고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복음 하나면 충분합니다라는 그런 고백과 함께 정말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이 시간 제가 찬양 한 곡 짧게 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올해 계속 주셨던 찬양인데요. 이 찬양 한 곡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할 수 없네. 그 측량할 수 없는 위엄 주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한없는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다 할 수 없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보좌에 앉으셨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한없는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다 할 수 없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보좌에 앉으셨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